자, 47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증성의 특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공장에는 이 노동이나 원재료 같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은 이 공장에서의 상품의 생산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에는 아무리 생산 비용을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절대량의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생산성 또는 이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이라고 해요.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생산이 안 되죠. 비생산성이기 때문에 토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해서 공급은 안 된다. 자,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된다는 게 비생산성이라고 해요. 비생산성. 자, 면적의 유한성이죠. 면적에서의 유한성. 자, 면적의 유한성은 또 뭐냐? 우선은 시소성이 나오죠.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뭐가 발생하죠? 희소성이 발생해요.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골동품도 희소성이 높아요. 이런 골동품이나 토지는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낮은 상품보다는 희소성이 높은 상품일수록 가격도 비싸다는 걸 우선 기억을 해두고, 특히 토지는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상품입니다. 자, 희소성도 있지만 또 면적이 또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토지 뭐라고 하냐면은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토지 공개념. 토지의 뭐를 공익을 강조하는 공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유한성은 또 면적의 유한성은 토지에 있어서의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우리는 방법을 결정을 해주죠. 최유효 이용에서의 방법을 결정해주는 특성도 바로 부증성 때문에 나타난다. 최유효 이용. 28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입니다.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도시로 계속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도시 토지는 계속 뭐 한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외곽에 있는 임야를 택지 조성 공급하기에는 제약이 많아요. 공급 능력의 한계론에서 도시 토지에 뭐가 발생하죠? 부족 문제가 우리는 야기가 돼요. 도시 토지인 택지의 부족 문제가 야기 되거든요. 택지 공급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경쟁을 하죠? 공급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간의 경쟁을 벌여요. 자, 여러분, 수요자 간의 경쟁이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도 비싸죠. 토지 가격, 집가도 상승한데 이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하면은 도시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은 도시 내에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때 건물을 뭐 한다? 고층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고층화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집약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뒤에 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집약화. 그러니까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거든요. 도시 토지는
집약적인 토지 이용,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은 토지를 많이 활용하는 조방적 토지 이용인데 시험에 조방화, 집약화를 많이 지문상에 내거든요. 조방화는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이고 조방화가 아니라 뭐죠? 집약화. 예, 집약화. 예. 25회 시험도 집약화로 출제했죠. 24회도 출제했고 집약화라는 용어가 최근 한 네 번 출제를 했어요. 많이 나옵니다. 집약화가 나오면 뭐죠? 부증성이다. 자, 그리고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증성에 대한 이 기본적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이론 가면요. 이 부증성에 있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제 이론 가서 배우도록 하고 우선 부증성의 기본 개념 우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48페이지 보시면은 영속성이 나오죠.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든지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영속성이죠. 그래서 비소모성, 불변성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 토지 자체는 무슨 재화? 비소모적 재화. 이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 재화다. 그러니까 소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소모적 재화.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우리는 감가 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뭐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에 소모가 없거든요. 토지에 서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자, 토지에 서서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는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한다는 거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26회, 24회 출제된 지문인데 출제가 제일 잘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비소모적 재화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도 우리가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도 뭐다? 영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 장기를 고려해야 돼.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 개별성. 자, 개별성은 말 그대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는 상태에서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지질, 지반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죠? 비동질성이에요. 자, 비동질성이 나타난다.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되기가 어렵다. 뭐라 하죠? 비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표준화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표준화가 되어 있고 또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 일물은 한 가지 물건,
일가는 한 가지 가격. 그래서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우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간 비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다 다르니까. 동질성이니까 토지 간의 상품 비교가 어려워요. 일반 상품은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예? 비교가 가능해요. 신라면, 진라면 비교 가능하죠. 근데 토지는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수익 등이 다 다르잖아요. 토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별화, 예? 개별화 시켜요. 또 구체화, 1제곱미터당 얼마?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개별화, 구체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성은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 우선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개별화 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려워요.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개별화 시킨데, 이게 올해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개별화 시킨다. 예? 개별성을 가지게 된다. 다 따로따로 개별화 시킨다는 거.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옆에 토지와 계속 인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접성 또는 연결성 또는 뭐라고 한다? 영속성이라고 해요. 영속성. 그런데 문제는 이건 토지 부동산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시험 질문에는 거의 출제 안 해요. 뭘로 출제해버린다? 파생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출제해버리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인접성은 우리가 출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포함시켜버려요. 그런데 가끔 질문하신 분이 있어. 인접성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있거든요. 위치는 고정된 토지와 그 옆에 토지가 있는데 그 옆에 토지가 서로 어울리는 이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협동적 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이 협동적 이용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인접 토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켜요. 그럼 협동적 이용이라는 게 아까 주어진 토지와 인접 토지와 서로 어울리는 이용이다. 그러면 주거용, 토지가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인접 토지가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공업용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서로 어울리죠. 이런 것은 어울리는 이용이에요. 예, 어울리는 이용을 뭐라고 한다? 협동적 이용이라고 해요. 어울리는 이용. 예, 그래서 용어가 좀 약간 이제 하다 보면 질문 들어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야. 어울리는 이용이다. 그래서 나중에 용도 지역 주구제에 가면은 이런 용어를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네 가지 특성을 주로 해서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토지의 특성 중 우리는 두 번째 무슨 특성이죠?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 중에 시험에 또 단골로 출제되는 특성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 자, 김치 냉장고는 용도가 한계성을 가지죠. 다양하지 못해 한계성을 가져요. 왜? 김치 냉장고 저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계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주어진 토지에는 다양한 용도가 제공될 수 있는 특성이에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학교, 다양한 용도로 제공돼요.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될 때,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걸 전문용어로 또 최유효 이용이라고 했는데,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이 지문을 용도의 다양성에서 제일 많이 출제해.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 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죠. 용도의 전환. 또 주상복합 건물. 주거용 상업용 같이 써요? 뭐죠?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또 뭐야? 병존할 수도 있고
경합할 수도 있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또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 가격 여러 개 있다.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또 제시해 줍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 항상 최유효용인데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줘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특성이 바로 뭐죠? 합병 또는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합병 또는 병합 또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이나 의류 같은 것 어떻게 돼요? 책상 반으로 나누고 의류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용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달라요. 토지는 용도라든지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인접 필지와 합병할 수도 있고 주어진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죠? 우리는 합병, 분할을 하면은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우리는 가치가 달라지는데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고 하죠? 한정 가격이란 말이에요. 합병과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인데 이러한 한정 가격이 존재하는 게 바로 합병 분할의 가능성.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한정 가격이 존재합니다.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또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에 뭐라고 하죠? 가변성이에요. 토지는 부동성,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요인, 경제적 환경요인, 행정적 환경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가변성이에요. 자, 여러분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지역에 대학이 들어서면은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토지가 오르죠.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해요. 쾌적성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거든요. 자, 그리고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의 대표적인 걸 보면요. 우리 서울 수도권은 당연히 교통체계 변경이나 신설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전철 같은 거. 자, 전철 노선이 연장되거나 신설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역사 인근에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르죠. 이런 경제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자,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것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이 그린벨트인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가 되면은 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죠. 예, 그런 것은 요즘 많이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3대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서 보통 여기서 시험 지문이 4개 나오면은 여기서 하나 뽑아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용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오지선다로 또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우리가 특성을 끝으로 우리 부동산학 기초 이론에 대한 우리가 출제 올해 세 문제 여러분 29회 시험 여러분이 치르는 29회 시험에 세 문제 출제되는 범위를 설명을 했고 자 58페이지로 오시면은 여기가 부동산 경제론이 이제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경제론의 이 수요 공급 이론이 이제 나온 거죠.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다? 수요고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급입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슨 개념? 수요의 개념.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공급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는 시장에서 만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만나서 흥정에서 뭐가 결정이 되죠?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수요, 그다음에 공급,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순서대로 이제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이 수요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한 두 문제가 또 출제가 보통 되는데 이 두 문제 내년 29회 시험에 여러분이 두 문제 출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에는 우선은 개념을 봐야겠죠.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기간이 붙어요.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문 용어로 구매력.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다. 수요. 자, 수요의 개념인데, 자, 우선 수요의 개념에서 우선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오거든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무슨 개념이냐? 유량 개념이라고. 유량. 흐를 유자. 유량 개념이라고 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유량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울 때 유는 흐를 유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흐를 유자를 쓰거든요. 물이 흘러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갑니다. 시간이 하루가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이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이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일, 주, 월, 연으로 이제 이런 기간으로 나타나면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유량인데 물이 흐르는 거죠. 이거 flow, 풀이 물이 흐르는 개념, flow 개념이라고 하죠. 유량을 우리는 20회 시험은 flow 이렇게 출제했어요. 말로 flow 개념. 유량을 다른 말로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일정, 기간이죠. 기간이 들어가야 여러분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일정 기간 동안인데 반드시 이 기간이 들어가야 우리는 유량이 나오는 거예요.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소득이 1,000만 원이다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죠. 소득 1,000만 원 하면 잘 몰라요. 뭐가 붙어야 돼? 기간. 월 소득이 1,000만 원 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많이 보이죠. 근데 연간 소득 1,000만 원 하면 적어 보이잖아. 그렇게 기간이 명시되어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래서 여러분 소득은 대표적인 유량 개념이에요. 소득. 그리고 건물 하면은 여러분 사용에 대한 대가 주죠. 뭐 줘요? 임대료. 임대료 월 임대료 계속 지급을 하죠. 건물에서서의 월 임대료 수입. 시험에 뭐 월 임대료 수입 이렇게 출제 안 해요. 그냥 임대료 수입 이렇게 내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는 월로 줘요? 연간으로 줘요? 연간이잖아요. 연간? 토지 빌려준 값 받는 건 지대. 연간 지대의 수입. 토지를 빌려준 대가가 지대입니다. 연간 지대의 수입. 임대료 수입, 지대의 수입은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야. 네? 유량 개념. 자, 그리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전월 대비 주택 거래량. 전년 대비 주택 거래량. 월 연으로 나타나잖아. 이런 것은 바로 무슨 거죠? 우리는 또 유량 개념. 무슨 거죠? 주택 거래량. 주택 거래량. 뭐 이런.
주택 거래량. 자, 또 회사. 회사에서 당기. 여러분, 당기라는 건 뭐냐 하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기간 1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예? 이때 이것도 기간이 들어가니까 무슨 개념? 유량 개념. 많죠? 요거 이해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자, 유량 개념도 있지만은 또 요거에 대해서 같이 구분해 낼게. 저량 개념. 저량 개념. 스톡이죠. 저량 개념은 스톡 개념이라고 해요. 스톡. 자, 여러분, 저 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듯이 시간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정지되어 있듯이 시간도 정지된 개념. 시간이 정지된 개념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시점으로 표현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개념을 뭘로? 시점으로. 그러면 기간이 나오면 뭐다? 기간이 나오면 유량. 시점이 나오면 뭐? 저량. 딱 구분해야 돼. 시점입니다. 자, 항상 우리 이걸 붙여서 생각해. 현재 시점. 이렇게 가면 되겠죠?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 이걸 뭐라고 해요? 국부. 국가의 재산. 국부. 자, 여러분. 숭례문이 예?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면서 현재 시점 국부가 감소하였다. 무슨 개념? 절량 개념. 이런 거. 국부. 현재 시점 국가의 재산이 어떠하냐.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가 얼마 하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여러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예요? 예,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제는 상식으로 약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돼. 얼마냐. 외환 보유액이 얼마 있느냐. 외환 보유액이 많으냐 적으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국가 부도 날 수도 있잖아요. 예, 외환 보유액. 아, 외국에서 물건 사면 돈 줘야 되는데 없으면 부도 나지. 외환 보유액이 어떠냐. 현재 시점 외환 보유액.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 현재 시점 국가의 재산 국부라든지. 자, 그리고 또 우선 보면은 현재 시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에 부채가 1,400조. 뉴스 많이 나오죠?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가계 총 부채가 1,400조다. 그러면 그 가계의 부채 하면 이것은 무슨 개념? 절약 개념. 현재 시점 가계의 부채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자산. 자산 또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현재 시점 삼성전자 회사의 자산 가치, 자산이 얼마냐? 부채, 자산, 자본 이런 건 다 절량 개념이에요. 예? 현재 시점으로 보는 거죠. 현재 시점 뭐냐? 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를 우리 뭐라고 하죠?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량, 절량.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얼마냐?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인구 얼마냐? 현재 시점, 하여튼 시점이 들어간 건 다 무슨 개념? 절량 개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사례가 나올 거 아니야? 사례가 문제 지문에 나오면 이게 유량에 속하는 건지 절량에 속하는 건지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우선 유량, 절량 개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제 이론을 배우면요. 제일 먼저 기초로 알아야 될 개념이 유량, 절량이에요. 자, 그러면 수요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예, 20페이지를 출제해서 유량 개념. 수요는 일정 기간을 의미한 유량 개념입니다. 자, 공급도 유량인데 그것도 있다고 보고요. 구매력을 갖추고 있죠.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효 수요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유효 수요. 자,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와 살 능력, 살 능력,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한다. 맞는지만.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예? 유효 수요는 뭐를 갖췄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구매력은 뭐를 구매력이라고 해요? 그럼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에는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여러분 소득 중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나머지가 저축이죠. 이 저축한 금액, 요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저축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도? 금융기관에 뭐도 포함한다? 대출금. 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구매력을 구상하는 요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 대출금이 들어가는데 이 대출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축금액이 적으면 조달할 금액, 어떻게 대출금이 많이 필요를 하겠죠. 저축액이 많으면 대출금은 적게 필요할 것이고, 하여튼 이 대출금도 구매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대출금 이제 관련된 거고, 상품은 뭐죠? 여러분 상품은 눈에 보이는 상품을 뭐라고 하냐? 자, 여러분 상품에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라고 해.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사고자 한다는 것은 사전적 개념, 사후적. 자, 여러분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자, 실제 구매한 양, 네? 실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다. 말 그대로 사전적 개념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도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자, 여러분 상품을 여러분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10개인데 실제 구매한 양은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구매한 양과 의도된 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개념, 무슨 개념? 의도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 수요에는 이런 개념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수요와 수요량은 달라요. 자, 수요와 수요량은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여러분 21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지만요. 올해 21회 시험도 출제했지만 올해 28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어요. 수요량의 개념. 수요량은요. 똑같아요. 수요와 다른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를 갖추죠? 구매력을 갖추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력을 갖추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해요. 최대의 수량. 그런데 올해 28회 시험에 최대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답 틀렸다. 그래서 복수정답 인정해라 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정확한 정답이 하나가 있거든요. 틀린 게 완전 100% 틀린 게 완전 누구든지 보다 틀린 질문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질문 요 최대 빠졌다고 이 신청 안 받아줘요. 출제원들이. 왜냐 21회 시험 때도요. 여기 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21회 때도 없었거든요. 그럼 28회 시험에 당연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지. 21회 때도 안 받아줬는데. 그래서 하여튼 객관식 시험에는 명확한, 말로 출제했을 때 명확한 답이 100% 틀린 답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 나머지는 신경 안 씁니다. 그게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볼 때 정확한 답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돼. 원래 출제할 때 이게 학생분들이 논란이 대상이 되면서 이의 신청을 많이 한 또 내용입니다. 다르죠? 주어진 가격. 예를 들까요? 평당 1,000만 원 수준. 그럼 평당 1,000만 원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10채다. 그럼 10채가 바로 뭐다? 수요량이에요.
뭐에서? 평당 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수요량입니다. 수요와 수요량은 개념이 다른 용어. 다른 용어. 자,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용어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듣는 용어 중에 가수요라는 용어가 있죠. 여러분 가수요라는 용어는요. 스페큘레이티브 여러분 디맨드란 영어 단어는요. 수요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D를 따서 우리는 수요를 D로 표현하는데 이게 스페큘레이티브는 뭐냐? 투기성이 강한 투기성이 강한 수요를 가수요야.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때 투기적 수요라는 말 썼어요. 투기적 수요라는 말 쓰니까 투기를 너무 부추기는 것 같다. 그래서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 좀 막 바꿔서 써라 해서 나온 용어가 뭐다? 가수요. 가수요나 투기적 수요 같은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요걸 번역한 거예요. 가수요나 투기적 수요는 같은 말. 자, 우선은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다른 거는요, 나중에 일요일 가서 좀 자세히 하고, 우선은 기초니까 기본 개념에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수요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 개념 중에서 수요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수요의 법칙이 있는데, 수요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이 있습니다.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단지 뭐만 변해요?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건 변화가 없고 단지 가격만 변해. 라면 가격, 아파트가 가격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 소비를 이전보다는 줄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은 이전보다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기 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지니까 이전보다 소비를 더 많이 늘리겠죠.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죠.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보세요. 화살표만 보시죠.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해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우리 산수처럼 마이너스 빼는 게 아니라 경제 경영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반대로 변동한다. 뭐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한다.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마이너스라고 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뭐죠? 마이너스는 음이잖아요. 플러스는 양이고 마이너스는 음의 관계. 음의 관계에 있다. 또는 이것을 뭐죠?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또 무슨 관계? 역 관계 있다.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 있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법칙은 역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먼저 변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수요량이 먼저 변해서 가격 변한다. 아닙니다. 뭐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에요.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자, 그러면 이 수요의 법칙을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 곡선인데 자, 커피 가격을 볼까요? 커피 가격. 우리가 프라이스 가격은 프라이스를 얘기해서 앞에 P를 따요. 그리고 여기는 커피 수요량. 수요량은 퀀터티에서 Q를 따옵니다.
그리고 수요는 D로 표현하죠. 그래서 QD가 수요량입니다. 자, 이러한 직교 평면 좌표선에서 가격은 종축에, 수요량은 횡축에 표현하는데, 자,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만 원이다. 자,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만 원이면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 안 먹습니다. 제로. 가격이 만 원일 땐 제로. 안 먹는다. 커피 가격. 근데 커피 가격이 만 원에서 우리가 6,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만 원에서 6,000원 떨어졌더니 소비자는 한 잔 사 먹는다. 한 잔. 이 점을 A점 할까요? 한 잔 사 먹는다. 예. 그러니까 6,000원일 때 몇 잔? 한 잔 사 먹는다. 2점. 근데 6,000원에서 또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얼마로? 3,000원으로 떨어졌더니 소비자는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몇 잔 마시느냐? 석 잔을 마시는 거예요. 2점. 이 점을 B점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3,000원일 때는 얼마? 석 잔 사 먹는 거예요. 근데 3,000원에서 얼마로? 1,000원으로 또 떨어져서 3,000원에서 또 1,000원 떨어졌더니 석 잔 마시다가 이제는 몇 잔 마시냐? 여섯 잔 마셔. 2점.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여섯 잔 마셔. 자, 2점. 이렇게 커피에 만 원일 때는 제로, 6,000원일 때는 한 잔, 3,000원일 때는 석 잔, 1,000원일 때는 여섯 잔. 이렇게 커피 가격과 수량 사이에 관계를 나타낸 이 점, 이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뭐 한다? 연결.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은 뭘로? 우리 기호 D로 표현합니다. 수요가 D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가는데 한번 보세요. 요 점. 요 점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죠? 우. 우. 오른쪽 우고. 오른쪽으로 여기서 갈수록 점점 밑으로 가네요. 밑으로 간다. 아래 하. 네? 아래, 밑으로 향할 향. 그러니까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예, 수위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우선 기본 개념 수요의 법칙, 수요 곡선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배우셨던 수요가 뭐냐면요. 수요는 요거예요. 커피 만 원일 땐 제로, 6천 원일 때 이렇게 한 잔.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 각 관계를 나타내죠.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예요. 그게 수요. 근데 수요량은 뭐냐? 그럼 수요량은 그래서 커피 3천 원 주어진 가격 수준. 그러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천 원일 때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양은 얼마? 이 최대 양은 몇 잔? 석 잔. 이 세 잔이 바로 수요량. 3천일 때 수요량은 몇 잔? 석 잔 얘기예요. 예? 주어진 가격에서 어떻게 돼요? 구매를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몇 잔이다? 석 잔. 요 3천일 때 석 잔 만나는 점. 요게 바로 수요량이야. 수요는 아까 6천 만 원일 때는 제로, 6천 원일 때 한 잔. 커피 가격과 수량 사이 각 관계,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수요의 개념. 수요와 수요량은 다릅니다. 자, 우선 용어 수요의 법칙 그리고 수요 곡선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용어인데 이제 지금 이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험에 29회 내년도 29회 여러분 출제가 되는 용어가 여러분 거기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6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내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시험에. 우리 경제 이론들 가면요. 여기서 안 낼 수가 없어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